네, 33살 청년 조시훈 씨가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. 6개월 된 아기를 살렸습니다.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. 3년 전엔 19살 학생에게 신장을 줬습니다. 신장과 간을 모두 기증한 30대는 처음입니다. 근데 기증 하나로 그 환자분이랑 그 가족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최대한 제 건강이 되는 만큼은 최대한 하고 싶었어요. 걱정된 부모는 반대했지만 신장 이식을 받은 친구가 새 인생을 찾은 걸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. 조혈모 세포 기증도 서약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장기 기증의 날인데요. 생명을 나눠준 조시훈 씨, 고맙습니다.